안녕하세요. 모모 줄리입니다. 오늘은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4 마지막 회를 맞아 모모와 줄리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모 먼저 시작해주세요. 어느 날 A와 B는 함께 바다에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A가 지각을 해서 둘은 저녁 늦게 바다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B가 바닷물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A는 늦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렸는데 발만 담그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B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B가 조금 더 깊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 안 돼! 빨리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B가 친구가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왜 나 나오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A라는 친구가 네가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만 있는 귀신이 바다에 둥둥둥둥둥 떠 있었는데 네가 더 깊은 물로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너를 향해서 확 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는 자주 무서운 얘기를 서로 했대요. 보통 날과 다를 거 없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서로 무서운 얘기를 하는 중에 그날따라 B라는 친구가 자꾸 허공을 보고 딴짓을 하고 좀 집중을 못하는 느낌이었대요. B라는 친구가 무서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그거 알아? 귀신은 사람들의 행동을 반대로 한대 라고요. A라는 친구가 궁금해서 어떻게?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더래요. 아, 배고픈데 삼겹살이나 먹으러 갈까? 라고요. 그래서 A라는 친구도 뭐 그때 배가 좀 고팠는지 그래,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해서 삼겹살 집에 갔대요. 삼겹살 집 문을 드르르 여는 순간 사람들이 밥 위에 고기랑 상추를 싸먹고 있더래요. 보통은 우리가 상추 위에 밥과 고기를 얹어 먹잖아요. 그래서 A가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야, 저거 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먹고 있어. 진짜 신기하지 않아? 라고 물으니까 B라는 친구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라고 박수를 거꾸로 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과 B라는 친구는 귀신이었던 걸까요? 이번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마당이 있는 굉장히 예쁜 집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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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짖기 시작했대요. 친구는 아, 좋아서 그러는 거구나. 뭐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상한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올 때 창문에 이렇게 김이 서려 있잖아요. 거기에 후바닥 차고 이렇게 남겨진 적도 있었고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집이 조용하잖아요. 옷장 문에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친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어제 잘 잤니? 그래서 응? 잘 잤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밭에 귀신 5명인가 8명까지가 있는데 계속 떠들어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중인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점심도 먹고 나니까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좀 이따 저녁에 해야겠다 하고 잠에 들었는데 이 A라는 친구는 방문을 열어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방문을 열고 잠에 들었는데 삐 하고 귀에 이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또 가위에 눌렸나?
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가위에 많이 눌리는 친구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잠을 자기로 했대요. 근데 거실에서 손톱 깎는 소리가 또각 또각 또각. 그래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자기로 했대요. 근데 갑자기 손톱 깎는 소리가 딱 멈추더래요.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아, 이제 드디어 가위에서 깼구나 하고 손에 살짝 살짝 움직여봤는데 아직도 가위에 눌려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누군가 거실 소파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소리가 하고 들리더니 쿵쿵쿵쿵쿵쿵 하고 A한테 갔대요. 이게 뭐지? 하고 살짝 눈을 떴는데 방문 틈에 손톱이 긴 귀신이 이렇게 방문을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A는 방문을 꼭 닫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 4 중에서 분장실 귀신 편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그 이야기는 정말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혼자서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분장실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창문이 없으니까 바람도 안 들어올 텐데 옷가지가 막 흔들리거나 정말 실제로 문이 잠겨버린 적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분장실에서 혼자 화장할 때 많이 무서워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분장실에 분장 도구를 찾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착각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텐데 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분장실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분장실에 아무것도 없겠지라는 걸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을 딸깍 여는데 다리 없는 아기 귀신이 옷장 안으로 쏙 도망치는 거예요. 분장실에 있었던 그런 문이 잠긴다거나 옷가지가 흔들리는 일들이 다 귀신이 살고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촬영 친구한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촬영 친구가 새벽에 작업할 게 있어서 편집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이 든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시간은 벌써 새벽 3시.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건너편에 단발머리 촬영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안 가지? 궁금하던 찰나에 갑자기 그 단발머리 촬영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튜디오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더래요. 근데 스튜디오에는 분명히 불이 꺼져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스튜디오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순간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촬영 친구 중에는 단발머리 촬영 친구가 없기 때문이죠. 모모와 줄리가 준비한 이야기 어땠나요? 오싹오싹 이야기 다음 시즌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